여러분, 저기 파란색 모자, 상체 살짝 세우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. 지금 박혁하고 저 여자하고 하는 짓을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. 그렇죠? 그러다가 상체를 살짝 더 숙였습니다. 다시 기절한 척 하는 것 같죠? 그러니까 이제 기절한 척 해야 되는데 자꾸 호기심이 생기니까 살짝 엿본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 살짝 누웠는데 계속 주목해 보십시오. 이제는 완전히 들어 누워 버립니다. DSP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저한테 제보해 준 겁니다. 이렇게 표가 많이 납니다. 박격 같은 케이스는 비교적 분간하기 쉬운 케이스예요. 박격 같은 가짜 사역자에게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